여태 소식이 없나요? 벌써 석 달이 넘었어요. 본국 진공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노키에프스크로 돌아가겠어요. 아버지한테로. 만류할 수도, 잘가시랄 수도 없군요. 안녕히 계세요. 안동지가 돌아왔다! 아니, 안동지?
금강변에 선백의 의로운 생명을 묻고 돌아오면서 나 안중근은 수백 번에 걸쳐서 결심을 했소이다. 두고 보시오. 앞으로 3년 안에 반드시 우리 민족의 원수 동양 평화의 파괴자 이등박문을 처단하고 말겠소. 반드시 우리 두 사람은 만나고야 말 것이오. 검찰관이 기소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작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공작을 총으로 살해하고 또 그 수행원 몇 사람을 부상시켰다는데 이 사실을 시인하는가? 그렇다. 내가 저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앞서 말한 3년 전부터 생각했던 바를 실행한 것인가 또는 새로이 생각해낸 것인가? 3년 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을 실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 독립전쟁을 하얼빈에서 하여 이또오를 살해한 것이니 결코 나 개인으로서 한 바가 아니오.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실행한 것이므로 실제로 포로로서 취급해야 될 것이다. 피고가 하얼빈에 온 것은 언제쯤인가? 이또오가 도착하기 4일 전에 왔다. 출발지는 어디였는가?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그 다음 날에 왔다. 출발할 때 누구와 동행했는가? 우덕순 동지와 함께 떠났다. 우덕순과는 언제부터 친해졌는가? 작년부터 알게 됐다. 이토공이 일본을 출발해서 만주를 순시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언제쯤인가? 엔치아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나오던 그날에 알았다. 검찰 측 심문하시오.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차비 같은 것은 우덕순의 몫까지 부담했는가? 그렇다. 그런데 이런 거사를 하려면 각기 흉기 같은 것을 휘둘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덕순과 어떻게 상의를 했는가? 우덕순 동지께 물어보니 권총이 있다고 했다. 그때 우덕순이 그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다. 그때 우덕순이가 그 총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는가? 있다고 했을 뿐 보진 않았다. 이 단어는 피고가 가지고 있다는 권총에서 장전되어 있던 것이다. 또한 모리비수관의 상체에서 뽑아낸 탄환과 동일한 것이다. 피고 이것이 틀림없는가? 내가 가진 탄환은 탄환 끝에 십자형 절개가 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탄환 끝에 십자형이 있으면 사람에게 상당한 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물론이다. 이또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비구는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 이또오를 죽이기 위해 독립특파대로 하얼빈에 왔다. 만일 시간이 있었다면 상당히 많은 군인을 모집했을 것이며 또 내게 병력이 있었다면
대마도 해협이라도 나가서 이 또가 타고는 배를 격침시켰을지도 모른다. 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이슬에 젖고 찬바람에 떨며 그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만났다. 그건 정녕 하늘이 내게 준 기회였다. 함께 떠나고 싶구만. 네? 이번 여행 말이야. 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당신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여태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 생애에서는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또도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수상각하께서 오셨습니다. 가시라군이 이밤중에. 각하, 가시라군이 웬일인가? 예, 각하. 각하의 이번 만주여행에 관해 상이 커져 오신 것 같습니다. 가보세요. 어쩌시겠어, 안동지. 하늘이 주신 천재 이름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안동지께서 부탁한 우덕순 동지도 이리로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덕순 동지와 함께 거사로 가겠습니다. 여순에서 일박하시던 저희 자리입니다. 우동지, 담배 장수를 위장해서 또 돈 주고 합니다. 안동주와 더불어 거사를 하게 되니 피가 끓습니다. 우동지, 자, 경매 시장에서 16원을 주고 샀어. 아무래도 이런 옷차림이래야 사람들도 내 덜 드러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남은 돈은 184원밖에 안 돼. 야,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소이다. 저 부족한 돈은 할빈에 있는 내 친구 김성백분에게 편지를 띄우겠소. 김성백씨요? 예.
2등 방문 끝내오고야 마는구나. 나 안중근을 만나기 위해, 그 늙고 간악한 목숨이 끊어지기 위해 이또 넌 너무 많은 걸 뺏어갔어. 내 조국을, 내 아버지를, 내 동포들을, 내 동지들을, 내 동지들을. 고쿠라니 차나라는 곳에 들렀다. 그곳에서는 차에서 내려 누구를 찾아갔는가? 유동아의 집을 찾아갔다. 유동아의 집을 찾은 것은 어떤 목적에서였는가? 난 러시아어를 모르는 까닭에 차표를 사든지 길을 묻든지 하기 위해 유동아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다. 오늘 회담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하께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양보? 그렇습니다, 각하. 청국은 만주의 조차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이권 회복에 급급하여. 그렇지, 만주는 우리 제국의 유한 조차지이지. 아직도 그 조차 기간이 많이 남았어. 그렇습니다, 카카. 그런데도 청국 정부는 그 이권 회복에 급급한다. 오늘 회담에서 그들이 암탈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소관의 생각으론 청국의 저와 같은 태도는 미국과 독일 두 나라가 비밀리에 청국을 성원하는 데서 나온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카카. 문제는 제국이 남만주 철도의 이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까까, 오늘 회담에 관한 신문 보도입니다. 머리군. 예. 할빈 회담의 준비는? 예.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까까. 이대의 동정이 세세히 보도됐군요. 이대의 어제 봉천에 도착해서 청국 관리들과 계속 회담 중이라는군요. 회담이요? 만주를 집어삼키겠다는 속셈일 테지요. 회담은 내일까지 계속된다는군요. 그러니까 내일 25일 아침 봉천을 출발, 장춘을 거쳐서 26일 아침에 하얼빈역에서 노국 대장상 코코프체프와 회담. 그러니까 앞으로 이틀의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이틀이라. 내일 아침에 봉천을 출발, 장춘 제가고, 그리고 하얼빈. 우동식. 예. 우리가 여기서 2등 방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장춘이나 제가구로 내려가서 그 자를 맞도록 합시다. 아니, 남쪽으로 더 내려가자는 말씀입니까? 어쩐지 여기서 막연하게 그를 기다린다는 게. 예,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오만은 무동지. 제가구로 내려갑시다. 누구요? 선생님, 동아입니다. 어, 동아, 어서 들어오게. 그래, 어떻게 됐나? 틀렸습니다. 틀렸어? 김 선생님께서는 마침 갖고 계신 돈이 없다는군요.
김선생이라면 누구? 아, 김성백 씨 말입니다. 아무래도 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50원만 차용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했는데. 맞아. 그리고 저, 저는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응? 아니, 무슨 소린가 동아? 약재도 샀고, 그리고 또... 또 뭔가? 아무튼 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봐, 동아. 우린 지금 채각으로 내려가려는데 동아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 식구가 모두 채각으로 오기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여봐, 동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동아! 동아! 아, 저, 유동아 군이 눈치를 챈 게 아닐까요? 글쎄요. 우리 육군을 붙잡도록 합시다. 예. 선생님, 조도선 씨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조도선 씨는 지금 포크란 이차나 있지 않나? 얼마 전에 하얼빈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러시아 말도 저보단 유창하시고요. 그 사람을 잘 아십니까? 예, 잘 알죠. 어디선가 세탁소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맞아, 안동재. 그 조도순 연산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계획을 숨기고서라도 동행을 해야 되겠죠. 조도순. 유동아 군이 보낸 겁니다. 뭐랬습니까, 동아가? 내일 아침 오겠다는 내용입니다만. 내일 아침에 온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글쎄요. 자, 알았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글쎄 말씀입니다. 명일조례. 명일조례라. 뭔가 착각을 일으킨 게 아닐까요? 아니면 전복물을 잘못 썼거나. 안 선생님, 왜 이러시오? 무슨 일이시오? 아니, 아무것도 아니외다. 허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당신 방은, 당신 방은 저기야, 저. 아니, 이 사람이 근데 자기 방도 몰라 해 하나, 이 사람이. 이거 봐, 이거 봐! 무슨 일이요? 왜 그러시오, 준장? 저저 봐, 저저 봐, 어떻게 해야 할 거야? 에? 우리 사람이 알아야 준비를 해야 하지! 아, 저녁밥이요? 아, 먹읍시다. 준비해 주시오, 주인장만. 어, 먹어, 먹어 해 할래? 할래? 아, 그러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우리 사람 준비를 해야 하지! 알았어. 사흘?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는가? 내일 하얼빈으로 출발하시는 걸 연기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각하? 노국 대장 대신과의 회담은? 각하의 건강 문제로 며칠간만 연기하도록 러시아 측에
요청 들어가겠습니다, 각하. 저의 소견으로도 각하께서는 지금 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무리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는가? 제국이 유신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누군들 이 도가 하는 일에 무리하다고 말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가? 머리군, 예. 나 술 한잔 좀. 아, 각하, 술은 좋지 않습니다. 모두들 자네 같았어. 일본이 닫혔던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원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시기상조입니다, 각하. 절대로 안 됩니다. 일본은 마구야 마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심지어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처음 철도를 개설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대를 했어. 이 또가 하는 일이 무리하자 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었던가? 각하, 그것과 이것과는 다릅니다. 각하의 건강이. 알아, 물론. 조선을 제국의 세력권 안에 넣는 일에도 그랬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할 때에도 그랬어. 모든 게 다 이토의 결단, 이토의 경륜, 이토의 행동력으로 이루어졌어. 조선 반도를 제국의 보호국으로 만들고 이제 제국은 또다시 아시아를 수락 위에 움켜쥐려는 순간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나게 되면은 다시 그 다음날 이토는 다시 한번 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제국의 영광과 부, 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시. 후세의 사가들은 말하리라. 작은 섬나라 일본의 번영과 영광. 그것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한 사나이의 정열과 결단과 애국심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무엇이 제국을 위하는 길이며 무엇이 제국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길인가를 알고 있다. 이또 그자가 이곳에 도착하더라도 정거장에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혹 열차에서 내린다 해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진부를 가늠하기 어려울다. 그렇다면 대한애적 민족의 원수 이등 이제 그 늙은 도적이 그물 속에 들었거나 사람들은 뭔가 모르군. 예. 각하의 할빈 해당 기관 또한 공천헌병대에서 경호를 맡아 있습니다. 경호대?
그렇습니다, 각하. 아니요. 각하, 만주는 조선에 불운 세력이 서식하는 것이라 소관의 생각으로도 당국의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당장 절주시키. 각하. 각하, 공천을 떠나시면 이 헌병대의 관할 지역 바뀝니다. 그러니 경호대를 수행시키니. 자네들은 외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기는 일본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청국이야. 물론 그 점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청국에 비우를 건드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경호, 경관, 머리부는 좋게. 각하, 제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만주 지방은 청국 정부의 행정력이 치안 유지에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까지야 마군, 나 커피 한 잔 좀 했나? 하! 어이! 다시 하얼빈으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지내는 것은 아무래도 양책이 아닌 것 같소. 안동지! 그 하나는 자금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어제 받은 유동아군의 전보가 마음에 걸리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또가 내일 아침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통과하게 되니 거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오.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다시 이를 도모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오. 만약 그렇다고 다시 하얼빈으로 돌아간다는 건 우동지. 우동진 이곳에 머무르셔. 난 하얼빈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두 곳에서 일을 도모하도록 합시다. 알겠소, 안동지의 뜻. 한 번의 기회를 두 번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오. 그만큼 이등이란 자는 절대로 살려보내서는 안 되는 자요. 그럼 난 이 길로 하얼빈으로 떠나겠소. 안동지! 제일의 방해자인 이 또우를 없애야 할 뿐이다. 그것이 너의 신념인가? 나의 신념이냐? 2천만 동포의 명령이라 난 믿는다. 난 믿는다. 이것은 대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세계 평화에 기반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사람 골치 아파해야지. 구독제! 구독제! 벌써 죽이자! 죽이자! 잘 기억할 수는 없으나 7시경이라고 생각된다. 그때 복장은? 현재와 같은 것에다 외투를 입고 있었다. 집을 나올 때 피스톨을 다시 재우는가? 다시 재울 필요가 없었다. 오래전부터 준비에 준비를 했던 것이니까.
각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귀국에선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받는 각하의 정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각하께서 저희 일본을 위해 여정을 연장해 준 것은 양국 친교에 이바지한 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려가실까요? 오랜 열차 여행으로 각하의 심신이 피로했으므로 사료돼서 영접 절차를 간소화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째서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합니까? 이웃나라를 강탈하고 인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자에게는 이처럼 환대하여 날뛰며 착하고 약한 민족은 공경 속에서 헤매야 합니까? 천주여,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어리석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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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정치 범위라 하면 정치상의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서 객관적으로 정치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다. 피고 안중근은 이토공을 살해함으로써 자기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하지만 이에 의해서 조선의 국위를 선양하는 국권 회복의 한 걸음 진보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본직은 피고, 특히 안중근과 우덕순의 마음과 생각을 의심하는 바이다. 피고 안중근은 3년 전에 처자와 형제를 버리고 고향을 떠났다. 처음에는 여러 곳을 방어하다가 나중에는 의병에 투신했다. 그러나 의병이라는 것이 오합지졸에서 패배로 끝맺고 집안 사람들 대할 면목이 없는 처지는 피고가 그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갑자기 큰 일을 기도하며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도 결코 가당치 않은 것만 아니다. 이와 같이 사이비 정치범들에 의해서 고귀한 생명이 파괴되고 있으면 인도상으로 가장 큰 불상사를 하겠다. 나라의 법이 존재하는 이상 형의 응모인 본질을 발휘하여 최대의 흉악한 이름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본직의 구형은 첫째, 안중근에 대해서는 사형. 둘째, 우덕순, 조도선에 대해서는 살인 예비의 극형, 즉 3년. 셋째, 유동아에 대해서는 그 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여 각각 언도 있기를 바란다. 다음 변호인의 변론과 최후 진술은 12일 개정한다. 마시십시오, 안 선생. 몸이 좀 녹을 겁니다. 고맙소. 면회 허가서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론과 언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안 선생, 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안 선생께서 진술한 것은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온도가 내리기 전에 안 선생께서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최후 진술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후의 진술 때 안 선생께서 이 도공을 저격한 것은 이 도공의 정책을 잘못 판단한 무지가 빚은 오해였다고 한마디만,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선생께서는 무사히 석방될 수가 있어. 어떻습니까? 잘못하셨습니다. 목숨 때문에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할 안중근은 아니외다. 이 제안은 내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본 고위층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미즈노 변호사, 난 내가 정한 길을 갈 뿐이요.
한선생의 그 거사하신 뜻은 온 세상에 길이 남을 것이오. 나도 힘 있는 데까지 그 뜻을 널리 전하겠소. 고맙소. 그럼 법정에서 다시 만납시다. 미즈노 변호사, 당신은 일본인이면서도 날 변론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오. 이 또를 죽이지 않으면 한국은 독립할 수 없다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에서 나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 안중근의 애국사상과 동양평화사상은 지하에 계신 이 또 공자께서도 감복하리라고 믿으며 피고에게 극형을 처함도 이 또 공작은 반대할 것입니다. 재판장 각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동서고금의 유례없는 중령을 과하게 된다면 봉건의 성과를 계속 주시해온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 재판은 내적으로 그 죄를 2배, 3배 더 높인다는 의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피고에게 형법 제99조와 166조에 의해 가벼운 징역인 3년을 가한다면 충분하리라고 보니 재판장 각하의 공정한 판단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피고 안중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하라. 이틀 전 검찰관의 논거를 대강 들어봤으나 그 중에는 검찰관이 오해한 부분이 아주 많았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이또의 동양 평화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본 제국은 더욱 이또는 동양 평화를 입버릇처럼 떠들 대한제국을 침략한 것도 전국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것도 모두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이또의 동양평화는 동양에서 일본만이 번영하고 일본만이 동양을 지배하겠다는 교활한 개념일 뿐이다. 이웃나라나 다른 민족을 말살하자는 것이다. 진정한 동양평화는 모든 모든 민족이 모두 공존하고 번영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다. 피고는 그만하면 할 말을 다 하지 않았는가? 아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결국 이또는 일본만을 위한 정책을 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이또의 시정방침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립은 요원하며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또는 스스로 영웅인 채 하지만 사실은 간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을 즐기려고 할지언정 죽음을 원하는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한일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또임을 난 한국의 의병중장 자격으로 그를 살해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희망은 동양의 평화를 이루고 오대주에도 그 모범을 보이고자 한 것이
목적한 거다. 난 아무쪼록 대한국에 대한 일본의 시정 방침이 개선돼서 동양의 평화가 한일 양국 간에 영원히 유지되기를 희망해 마치 않는다. 판결문을 낭독한다. 조선 평안남도 진남포 무집 안중근 32세. 조선 경성 동대문 내 양사동 연초상 우덕순 34세. 조선 함경남도 홍원군 경포면 세탁업 조도선 38세. 조선 함경남도 원산 무직 유동하 19세. 위 4인에 대한 살인 피고 사건에 대하여 본원은 모든 심리를 끝내고 다음과 같이 판결함. 주문. 피고 안중근 사형에 처함.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함. 피고 조도선 유동아를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함. 과도한 극형은 없는가? 마지막 날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 전해라. 어머니, 정녕 형님을 저대로 돌아가실 결정이십니까? 내 형은 남아로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이야. 비굴하게 살았나마니 깨끗이 죽음을 택하라고 전해라. 마지막 먼 길 떠나는 내 형의 모습을 잘 보고 오도록 해. 장한 내 형의 당당한 모습을.
보거든 의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 법. 죽음을 두려워할 죄가 아닙니다. 삶은 꿈과 같고 죽음은 영면하는 것. 별로 어려운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고맙소.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면회라는데 나도 그렇게 알고 말하겠다. 먼저 늙으신 어머님을 너희들께 부탁한다. 형님. 난 평소 정성의 예의를 결하고 효양을 게을리하였을 뿐이라 이번 일로 크게 걱정을 끼쳤다. 그 불효의 용서를 빈다. 그 같은 염려는 마세요.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형님.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내 시체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회복되기 전에는 고국으로 반장하지 말고 이 하얼빈 부근 공원에 매장해서 만국민들, 세계 만국민들의 귀감이 되게. 난 천국에 가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달리 할 말은 없다. 원래 나의 이번 거사는 오로지 동양 평화를 위한 성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오늘 임금한 일본 관원들도 행여 나의 뜻을 양지한다면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합심해서 동양 평화를 기도하기를 절망할 뿐이다. 덧붙여서 내 요망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동양 평화 만세 선창하고 싶다. 눈을 가려라. 하! 미섭씨 검사. 거절하는가? 무엇들 하는가? 하! 마지막 기도를 올려라. 시간을 준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암담했던 한국 근세사의 상황과 그 시대의 어둠을 제거하고자 스스로의 몸을 불살랐던 안중근은 조용히 죽음과 마주했다. 동양평화 만세! 대한제국 만세! 평생에 벼르던 일 이제야 끝나구려. 죽을 땅에서 살려는 건 장부가 아니고 말이오. 몸은 한국에 있어도 만방에 이름 떨쳤소. 살아선 백살이 없는 건데 죽어 천년을 가오리이다. 대한국인 안중근. 조국이 칠흑과 같은 암야에서 방황하던 시절 그는 고결한 이상과 열화 같은 조국애를 민족 앞에 드러내고 섬광처럼 사라졌다. 그는 단순한 행동인이 아니오 학문적인 소양과 베일의 민족적 경륜을 갖춘 1900년대 초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였다. 안중근. 그의 애국 사상과 동양 평화 사상은 혼돈과 방황, 분열과 좌절을 경험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지표와 용기를 주게 한다.